안녕하십니까. CJ 헬로비전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네, 불경기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용직 근로자들인데요. 이들에게 한파보다 더 두려운 건 바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경기 불황과 매서운 칼바람에 꽁꽁 얼어붙은 새벽 인력 시장을 김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직 달이 환하게 비추는 이른 새벽, 신발 안으로 스며드는 한기를 쫓기 위해 사람들이 3355 불주변으로 모여듭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빨리 나온 사람 한 4시 정도 되면 나오고, 이제. 그래, 뭐. 대중 없지. 나와갖고 팔리는 사람은 일하러 가서 이제 한 달 하고 오고. 새벽부터 서둘러 나왔지만 90%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날이 추워져 콘크리트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건설 일감이 절반 넘게 줄어든 탓입니다. 이날도 일하기로 계약된 일부를 제외하곤 취재진이 머문 한 시간 동안 일감을 새로 얻은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기술 있어도 나왔거나 한 달에 하루도 뭐해. 거의 그럼 일이 없다고 보시면 아예 한 분이 없어요. 그나마 일거리 찾기가 좀 낫다는 인력사무소. 여기저기서 허탕친 사람들과 새로 일감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불황이라고 하지만 분위기는 예년과 사뭇 다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일감을 얻은 사람들은 11,979명으로 14,473명이 취업했던 2년 전과 비교해 17%가 줄었습니다. 하루에 한 15명, 20명 정도 갔었거든요. 지금 요 시기 때, 같은 1월 달에 봤을 때. 원래는 보면 아까도 했지만 인원이 반 정도로 팍 줄어버렸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터로 발걸음을 옮기는 출근 시간이 됐지만 빈손으로 돌아가기에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구시에만 8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안 나오면은 굶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희망을 갖고 열심히 나오고 있는. 헬로 TV 뉴스 김상민입니다.